엄마나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메일옥션에 회원 가입하시면 법원 경매 물건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. 메일옥션 어플도 있답니다. 많이 등록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봉마마입니다. 자,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167-1번지 외 1필지입니다. 이제 단독주택이고요. 예, 지금 사건 번호 2020타경 5598 예, 임의 경매이고요. 매각기일은 2021년 3월 8일 월요일 10시 예, 강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진행을 합니다. 자, 단독주택인데 토지는 넓지 않아요. 예, 39.32평이니까 한 40평 정도 되고요. 건물 면적은 네, 21.63, 제시외에는 한 4평 정도 있습니다. 자, 이 물건 감정가 4,658만 1,750원이에요. 지금 나오자마자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. 유찰 안 됐어요. 자, 이 물건 지금 보시면 코너에 있는 주택이에요. 근데 나름대로 보면은 예, 인테리어를 뭐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, 그래도 깔끔하게 예, 지금 목조주택으로 지어져 있는데요. 나름대로 깔끔하게 그래도 잘 만들어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집도 깔끔하고 위치도 마을에 예, 조금 위치하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어서 어디 외딴 곳에 쭉 떨어져 있지 않아서 귀농해서 좀 이렇게 너무 먼 곳에는 말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 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진행을 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요 물건 보시면은 지금 깔끔하게 그래도 관리가 농촌에 있는 집치고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. 여기는 근데 지금 보니까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예, 보증금 3천만 원인데 선순위는 아니라서 이제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제 명도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되는데요. 지금 이 물건이 장흥고등학교 예,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요. 이제 부근은 전부 다 이제 농촌 이제 단독주택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요. 예, 대중교통도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.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위생설비, 급배수설비 등이 다 잘 되어 있고요. 제1종 일반 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. 이제 경량 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집입니다.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층의 창고가 한 3.84니까 4평이 조금 안 되는 창고가 있는데 경매 가격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토지는 건산리 166-6번지가 대지고요. 요게 이제 13.31평. 13평하고 이제 조금 넘는 거죠. 13.31평. 예, 그 다음에 그 건산리 167-1번지가 또 대지로 26평이 지금 이렇게 포함해서 예, 지금 39평입니다. 요 물건 1층에는 지금 또 건물 면적은 21.63평입니다. 예, 요 물건 지금 아까 제가 세입자, 그 후순위 세입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이제 3천만 원에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등기상에는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어요. 네, 이런 집이 이제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예, 복마마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 물건 한번 가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명도의 어려움은 복마마에게 연락 주시면 같이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물건 뭐 한번 유찰될 수도 있고 뭐 이번에 낙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보시면 이제 판단이 쓰실 것 같아요. 한번 다녀와 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